안녕하세요. 이윤희입니다. 육현에 고수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수분들은 초보자를 가르치시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보자가 초보자에게 조금 알고 있는 것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강의할 곡은 은희의 꽃받이 끼고입니다. 네 마리로 되어 있는데 그 네 마리가 전주 간주 부분에 다 같이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래서 네 마리만 공부를 하면 충분히 노래 완성도를 전간주 다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꽃반지 끼고 노래를 선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 멜로디를 하면서 첫박이 2번 줄하고 5번 줄하고 같이 쳐요. 그렇게 해서 좀 풍성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낼 수 있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할 때 그냥 5번 줄 하나만 치는 것보다 같이 2번 줄하고 이렇게 치면 훨씬 A마이너도 이렇게 같이 또 D마이너도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하면 소리가 되게 풍성하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워낙 이제 베이스 소리를 좋아해서 항상 아르페지오를 할 때는 좀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뭐 자연스럽게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 이제 멜로디 앞에 전주 한번 해볼게요. 솔, 솔, 개방현이죠? 하나, 둘, 1, 2, 3번 줄. 솔, 도 할 때 이게 저 멜로디 도, 레, 미, 도. 도, 레, 미, 레. 미, 파, 도, 레. 미, 파, 미. 예. 요게 지금 간주죠. 요거를 코드와 같이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솔, 도. 솔도 도레미라 라존젤라 라시도레 미파도시 솔솔도 좋은 아주 쉬운 곡들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는데 전간주 좀 어렵다 어떻게 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항상 질문 주시면 제가 고수님들은 잘 못 가르치고요 아주 초보분님들만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저녁 드세요.